내 외모에만 반해서 전화를 했다는 큰 고통을 아, 들었거든요. 네네, 무당. 네, 29번 화룡보살님의 아, 명언이었는데, 네. 네네. 정말 이러면 큰 고통을 듣게 될수 있어요. 상냥TV 심리학 채널 박냥 김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람이에요. 물론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들을 때뭐 바람 피우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면 바람 피울 만한 사람을 어떻게 걸러내야 될지 좀 보여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바람을 피우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물학적인 요인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여기에는 호르몬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도파민하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좀불 같은 사람을 대변해줘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손만 잡아도 너무 좋고 막 얼굴만 봐도 막 두근거리고 막 이런 감정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대변해주는 애가 도파민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 도파민이 끝나면은 약간 그런 두근거리는 감정이나 혹은 뭐 얼굴만 봐도 좋고 이런 감정들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보통 2년이라는 얘기지 보통 더 빨리 끊기기도 해요. 네. 제 주변에는 다 되게 짧은가 봐요. 네, 뭐 네. 저도 짧은 편이에요. 아, 네. 부족해서 도파민이 네. 네, 도파민 좀 맞으러 가야겠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그냥. 그래서 이 도파민이 끊기면은 권태기 같은 감정이 오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봐도 두근거리지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도파민이 끊기면 대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아까 도파민이 좀불 같은 감정 이런 거를 대변을 해줬다면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적인 정 같은 개념, 같이 있으면 안정적이고 되게 뭐 그냥 기분 좋고 막 되게 두근거리진 않더라도 뭐 이런 감정을 좀 대변을 해주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전에 사귀던 친구 만났다고 제가 아, 네. 말씀드렸었죠. 네네. 네. 그때 정말 만났는데, 지겹다. 네. 그때 만났는데 같이 운전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도 맨날 운전을 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도 되게 좀 같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만지거나 뭐 성욕이 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좀 사귄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만나도 비슷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뭐 만지고 싶거나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성적으로 뭘 하고 싶거나 이런 감정이 들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으니까 좋다 이런 좀 안정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좀 옥시토신이 내가 분비가 됐었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끊어지고 옥시토신이 분비되려는 찰나에 혹은 옥시토신이 분비가 안 되면 그때 약간 권태기가 좀 지속되거나 혹은 뭐 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심리학적인 요인은 우리 자위가능 효과로 설명이 돼요. 자위가능 효과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봤죠? 우리 네. 구화에서 아, 네. 밀당 구화예요. 얘기할 때 자위가능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 했었어요. 네. 링크 넣어주세요. 네, 그 끝나고 넣어드릴게요. 네. 네. 자위가능 효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인간은 뭔가 종복을 하고 싶고 뭔가 되게 100%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100% 알게 되거나 내가 100% 종복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위가능 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좀 우리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상대방과 내가 100% 알고 그런 상태에서 무료한 감정을 느끼거나 뭐 조금 권태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면은 이런 권태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초콜릿을 먹어라 뭐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초콜릿에 그런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그렇대요.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요? 아, 조금은 되겠는데 살이 많이 찌우는데 그렇겠죠. 물론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바람 피우는 걸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저는 좀 뿌리부터 제거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바람 피울 만한 사람을 만나지 마.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울 만한 사람을 좀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물론 이게 100% 제가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에게 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 보는 이성이나 낯선 이성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일단 나를 좋아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어디 밥 먹으러 가면 괜히 막 의자 빼주고 내가 매너 있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식어. 어 아니야 이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랑받는 감정을 되게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줬던 거, 자기가 약간 이렇게 오해하게 할만하게 했던 행동들을 다 까먹고 그냥 어 얘가 나 좋대 이러고만 얘기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사귀게 되면은 굉장히 냉담하게 바로 식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심하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좋아서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좀 잘해주는 건지 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인지 이런 걸 좀 잘 파악하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하시는. 근데 그런 분 있나요? 삐비 뭐 있었는데 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친구로서 네, 친구로서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슬플 때 어, 나도 슬퍼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줄 알고 물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인성이 나쁘거나 진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상처 줄 만한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가늠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바람피는 것 같은 거를 만약에 내가 당하면은 나는 굉장히 슬플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일단 나는 내 쾌락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지르고 보는 거지.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같은 저는 좀 공감 능력이 괜찮아요. 어떠냐면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네네네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네. 괜찮은데 네. 어떠냐면 이게 물론 공감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되게 좋고 막 이렇게 이게 좋은 사람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화자찬 같잖아.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제 사례를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나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거나 뭐 방송에서 이상가족 상봉하는 거 있어. 아, 그러면 나는 엄청 울어. 아 네. 내가 앞에서 우는 모습 같은 거 뭐 얼마나 기쁠까 막 엄청 울고 막 이러니까 나도 같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런 게 좀 공감 능력이 좋은 케이스고 공감 능력이 나쁜 케이스는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이 늦었어. 이건 내 친구는 아니고 내 친구의 친구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아, 네. 어, 내 친구는 그런 사람 없어. 아, 네네네. 어, 난 이렇게 많이 필터링 해서 아, 네. 어떠냐면은 이 사람 만약에 누군가 A를 만나러 간다고 쳐보자. 근데 A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형이랑 나랑 같이 가. 근데 내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약간 화가 날 걸 알잖아. 그런데 막 같이 간대. 같이 가다가 이미 늦었어. 근데 올리브 영을 딱 봤대. 야 우리 향수 좀 뿌리고 가자. 그러면 내 친구가 이미 늦었는데 무슨 향수를 뿌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 뭐 어차피 늦은 거 좀 늦어도 되지. 이런 게 약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애인감으로는 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감으로는 약간 고려를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로움을 좀 지나치게 잘 타는 유형이 있어요.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 중에 네. Baby One More Time 데뷔곡인데 아, 네. 거기 노래 가사 중에 My loneliness is killing me. 브리트니 스피어스 성대모사 되게 잘하는데 네. My loneliness 아무튼 이게 그 외로움이 날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물론 외로움은 좀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는 해요. 그렇죠. 어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아 진짜 내 외로움을 우리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해소시켜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못된 경우는 사귀었어.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뭐 할 일이 많겠죠. 뭐 일을 하고 그러겠지. 그런데 바빠서 신경을 좀 못 써주면 아 사귀었더니 오히려 나를 외롭게 한다. 내가 괜히 얘한테 목매서 내가 더 외롭다. 난 그래서 발을 펴야겠어. 요런 논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좀 외로움을 지나치게 타지는 않나 요런 거를 좀 고려를 해가면서 상대방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 외모에만 반한 그런 유형이에요. 그거 유명한 짤 아시죠? 내 외모에만 반해서 전화를 했다가 큰 고통을 들었어요. 아, 네네. 무당. 네. 29번 화룡보살님의 명언이었는데 아, 네네. 네네. 네. 정말 이러면 큰 고통을 듣게 될 수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진짜 뭐 이렇게 운 좋게 내 외모에만 빠져서 다가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뭐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왜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가끔 장난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입술이 너무 뭐 앵두 같아서, 네 입술이 별 같아서 막 이제 아니 뭐지? 입술이 별 같아서 어떤 입술이야? 어, 눈이 별 같아서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데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과연 내 나만큼 이쁜 사람이 없을까? 많죠. 너무 많지. 이게 지금 도파민이 분비가 막 척척척척 돼가지고 요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도파민 분비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인 그리고 유통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사귈 때 그냥 외모만 보고 사귀었잖아. 네. 정신적인 교감이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케미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도파민이 끝났어요. 그러면 오시토신이 분비가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이제 봐도 즐겁지 않은 거지. 약간 안정적이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서적인 케미보다는 그냥 외모에만 꽂혀가지고 장기적인 연애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약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바람을 피우는 이유랑 또 어떤 사람을 좀 피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뤘는데 좀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네, 네, 많이 풀렸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도파민 맞으러 가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